팝콘 만들기. 신나는 요리 강좌 시간이에요. 이번 시간에는 팝콘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. 자, 시작해볼까요? 우선 재료를 살펴볼까요? 전기식 가열대와 투명 냄비, 팝콘용 옥수수와 버터, 소금을 준비해주세요. 약불에 달궈진 투명 냄비에 버터를 한 숟가락 정도 넣어주세요. 버터가 녹으면 팝콘용 옥수수 알갱이를 냄비 바닥에 깔릴 정도로 부어주고 소금을 넣어 골고루 섞어주세요. 그리고 냄비 뚜껑을 닫아주세요. 알갱이가 톡톡 터지면서 팝콘이 만들어질 거예요. 아주 약한 불 세기를 유지하면서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.